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커지고 굉장히 건조해졌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날이 많이 건조하다 보면 또 피부도 건조함을 느끼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요즘 많이 건조하다 싶어서 화장품들을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약산성 세안제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피부에 어떻게 좋길래 약산성 세안제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 피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피부는 어느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가장 좋은 산도는 pH 7.0,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갓 태어난 아기 보들보들한 살결을 보면 이 아이들의 피부는 pH가 5.0에서 5.5 정도로 약산성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또 이상적인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한 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하고 트러블이 많이 나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들은 산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알칼리화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의 pH는 7.5 정도로 알칼리화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아토피 환자분들은 pH가 8.0으로 좀 더 심하게 알칼리화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약산성 세안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 pH를 약산성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겠구나. 그런데 인기도에 비해서 사실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제 주변에도 화장 많이 하고 하시는 여성분들 대부분은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느낌이 좋다라고 해서 알칼리성 세안제들을 많이 쓰세요. 거품도 훨씬 더 풍부하게 나고 세정력도 좋고 깨끗하게 세안이 된 것 같아서 선호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품이 풍부한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세안제 자체가 거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거품을 내다 보니까 사실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세안제들은 대부분 많은 양의 합성 계면활성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또 과도한 알칼리성 세제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피부를 아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피부 천연의 보습 능력이 저하되고 각질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 건조함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약산성 세안제는 어떤 점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대부분 약산성 세안제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아예 없거나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만큼 내 피부에 더 순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부 자극 자체를 최소화했으니까 염증이 있으신 분들,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도 좀 더 무난하고 따갑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약산성 세안제가 세정력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 세안제 단독으로만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평소에 정말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이다 또는 오늘은 화장을 좀 많이 두껍게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세안제 하나만 사용해서는 세정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피부 타입별로 일단 1차 세안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오일이나 너무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워터 또는 뭐 밤 타입을 쓰셔도 되고요. 1차 세안을 먼저 끝내시고 2차 세안제로 약산성 클렌저로 마무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세정력도 지키고 그리고 피부의 pH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나는 진짜 거품 안 나는 세안제 쓸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펌프형 용기들이 있어요. 펌프로 하면 거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런 용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얼굴 세안용 거품망을 사용하시면 약산성 세안제로도 충분히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피부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자극이 덜한 세안제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안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세안제 자체가 합성 화합물이 들어가 있으니 나는 아예 물만으로 세수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물만으로 세수해도 된다라고 많이들 들으셔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피부 타입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건성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물세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활동을 다 하시고 저녁에 물세안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대기 환경으로 인한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분비되어 있는 피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요. 중성 내지는 지성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사실 자체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만으로 세안했을 때는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부분이 깨끗하게 닦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만이라도 뭐 비누나 세안제를 이용해서 좀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